베델 5대 뉴스. 첫 번째, 구역과 셀이 사랑방으로. 8월 27일, 28일에 있었던 베델 사랑방 사역자 세미나를 기점으로 기존의 구역과 셀을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배움과 돌봄과 섬김을 목표로 하는 선교하는 복음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. 두 번째, 프라미스 센터 건축 인준. 12월 5일 임시 교인총회에서 프라미스 센터 인준권이 통과되어 교육관과 가족문화관으로 폭넓게 활용될 프라미스 센터 건축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힘차게 시작되었다. 세 번째, 2010년 선교대회 개최. 2월 19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전교인을 대상으로 선교대회를 통하여 이제는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하워디 카운티와 볼티모어 지역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도 베델 교회의 선교 비전으로 품게 되었다. 네 번째, 오늘의 양식 한국어판 발간 30주년. 9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오늘의 양식 한국어판 발간 30주년 행사가 진행되었다. 초대 발행인인 김상봉 목사와 RBC 부총재 미스터 리 기한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. 다섯 번째, KM과 EM이 원 철치 모델로.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지냈던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2011년을 기점으로 모든 면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선교하는 복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로 뜻을 모았다.